진돗개는 사료를 누가 먹냐고 그건 관계가 없는 게 기본 예의가 돼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닭을 한 마리 잡아먹어서 백숙을 먹고 있어. 그럼 개도 옆에 앉아 있어. 그런데 보통 개들은 쳐다보고 계속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요. 진돗개는 이따 경험해 보세요. 못 본 척 합니다. 한 번씩만 이렇게 주인 눈치를 살피죠. 못 본 척,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예요. 주면 먹지만 달라고 막 와서 그러질 않아요. 설령 우리 집 개가 내가 먹지도 않았는 체리는 음식을 막 달라고 그러면 그건 양반개가 아니죠. 그러니까 토종개가 인물도 좋아야 하지만 한국 토종 진돗개는 한국 사람의 성품과 자세와 그걸 닮았어요. 그래서 절대로 날랑거리질 않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안동에 국회의원 하시는 어른이 개를 한 마리를 갖다가 낳아서 개를 10년을 길렀는데 어떤 게 순종인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야. 그 저한테 얘기했어요. 이 개를 한번 가져가서 일주일만 길러보세요 했어요. 이 개가 가가지고 낮잠을 꾸고 자더래. 해가 넘어가니까 순찰을 돌더래요. 저녁에 돌다가 2층 집인데 밖에 고양이가 있다고 뛰어내렸대. 누구야 누구야 김도라 불러도 이게 도망가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. 개 잊어버렸구나 했더니 아침에 6시에 동아일보 본다고 대문에 신문 꺼내러 딱 여니까 그 완전 있다라는 거예요. 어젯밤에 처음 온 개가 7년 된 순놈 얘기하는 겁니다. 들어와 들어왔대. 그래서 낮에 친구가 와서 닭백숙을 먹는데 옆에 앉아서 쳐다보더래. 한 번씩 저리 가 그랬지. 자오 100m 되는 대문 앞에 가서 쭈그리고 이렇게 있더래요. 먹다가 안 돼서 가지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 일로 오라고 고개를 이리 와 그랬대. 안 들립니다. 이리 와. 이 정도는 걔가 쪼르르 옆에 오더래. 이뻐서 그날 저녁부터는 이 개를 돼지고기를 먹다가 좀 부끄럽지만 이거 싸주세요 해서 개를 살짝 갖다 줬답니다.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모님이 그날 놀러 갔다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뿅망 사와서 당신 왜 퇴근 늦게 해서 장난으로 뿅 쳤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개가 우왕 사모님 넘어졌대요. 개가 주인 보고 묻더랍니다. 물을까요? 우왕 하니까 안 돼! 그러니까 딱 오더래. 그날부터는 사모님께서 바깥 어른에게 눈치 보거나 말을 좀 더 음성을 높이면 우왕 한다는 거예요. 굉장히 영리하고 내 편을 들었다고. 아 이게 높은 사람을 내가 남편이 제일 높은 사람을 아는구나. 그래서 사랑을 해줬다고. 그리고 진돗개도 매력에 푹 빠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그것이 진돗개의 매력입니다.